뮤진 씨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재능들도 상당히 다양한데 시티팝을 이렇게 꾸준히 또 밀고 가시고 이번 앨범 하시게 되셨어요. 어떤 매력이 있어서 시티팝의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. 제가 이제 음악을 꾸준히 해오면서 느꼈었던 거는 경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늘 있었어요. 네. 장르적으로, 사운드적으로, 누군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, 이 정도면 나도 경쟁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쭉 제 음악을 해왔었는데, 몇 해 전부터 굉장히 어린 친구들 음악을 들으면, 경쟁해볼 수 있겠는데가 아니고, 되게 잘한다. 예. 네. 왜 이렇게 잘하지? 그러면은 내가 그들의 그 어린 그 젊은 감성을 이기려면 저도 굉장히 또 다른 연구를 해야 되고 사운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네. 이게 과연 지금 내가 모든 걸 접으면서까지 해야 되는 실험이고 연구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. 그들을 이기려고 내가 지금 덤비는 경쟁을 것이. 하려면. 네, 네. 근데 경쟁을 하는 것보다 이제 트렌드한 음악들은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나는 이제 내 나이대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? 왜냐면은 트렌디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왜 초등학교 교실에 나 혼자 대학생인 느낌 있잖아요. 네. 조금 슬프네요. 네. 네. 그래서 이게 이런 음악을 하는 게 과연 내 모습에 어울린가? 그리고 10년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맞는 옷을 지금 입으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네. 그러면은 나한테 앞으로 맞는 음악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찰나에 원초적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. 내가 음악을 왜 좋아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좋아했던 음악이 무엇인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윤상혁님 네. 뭐 선무현 형님, 네. 그리고 김현철 형님, 아. 이런 형님들 선배분들의 음악을 자극을 받아서 제가 음악을 했었던 기억이 네. 새롭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시티팝이라는 장르가 다시 재조명된 것 같다라는 조금 예감이 혼자 스스로 네. 들었었고 이 음악을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유행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초적으로 좋아했었던 음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앞으로 꾸준히 음악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. 시티팝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좋습니다.